네, 2021 리서치 슈퍼위크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이제 유가 비롯한 원자재 시장 그리고 또 해외 시장 이렇게 남겨두고 있어요. 일단 오늘 첫 번째로는 원자재 시장 전망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심수빈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뭐 비철금속도 뜨겁고 곡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다만 이제 원유가는 많이는 회복이 안 됐어요. 물론 지난달에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고점 대비 금값도 주춤주춤하고 해서 일단은 내년도 전반적인 그 상품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들어보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유가 전망도 들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할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상품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보내드린 제가 PPT로 보내드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왼쪽 차트를 조금 보시면 CRB 인덱스와 이제 달러 인덱스를 좀 같이 그려놓았습니다. 일단 글로벌리 좀 경기가 완만하게 좀 회복될 것이다라는 좀 기대가 높고 또 경기 부양책이나 이제 미국의 재정 부양책에서 달러 인덱스가 좀 이렇게 약세 국면을 좀 들어가고 있고 그런 반면에 이제 달러, 이제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표시 자산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라는 부분은 이제 상품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내년에 이제 상품 시장이 조금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섹터별로 조금 나누어 보면 코로나 국면 이후로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 상품들은 결국 귀금속과 이제 산업금속, 최근 들어서 이제 농산물도 좀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에너지 가격, 대표적으로 좀 국제유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약세를 좀, 연초 수준을 계속 하회하는 수준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 흐름은 좀 이어지겠지만, 생각해보면 만약에 좀 가파른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느냐. 다른 상품처럼 뭐 이제 연초 수준을 회복하는 수준까지 갈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 다른 원자재 대비해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상승 추세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 폭 자체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수요 측면으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가 결국은 원유 실수요 감소와 좀 연결이 되는 그렇죠.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백신이 좀 상용화되기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유의미한 개선으로 좀 이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하우스에서 다 이제 원유 시장 전반에서 보고 있는 게 이제 하반기쯤 연말에 하반기에 이제 백신 상용화가 좀 가능하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면 코로나 이전 수준의 원유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년은 조금 어렵고 내후년까지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 회복이. 근데 일단 수요가 회복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공급도 조금씩은 늘어나겠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OPEC 같은 경우도 감산 규모를 좀 축소하겠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고 생각해보면 이제 만약에 원유 수요나 이제 유가가 좀 안정이 됐을 때 과연 OPEC이 좀 계속해서 감산 기조를 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 이 산유국들 사이에서 잡음이 없겠느냐라는 부분들도 좀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이제 국제 유가 추이를 먼저 조금 리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연초에 이제 유가가 빠르게 하락했던 국면을 살펴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유가 수요, 그러니까 원유 수요는 감소를 하고 OPEC은 감산 합의를 실패를 하면서 빠르게 증산을 합니다. 과잉 공급이 좀 확대가 되면서 유가가 급락하는 국면에 들어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감산 협상이 좀 성공을 하면서 수요도 좀 개선이 되고 좀 경기 봉쇄 등이 좀 완화가 되면서 수요가 전반적으로 좀 완화되는 그림이 나오면서 유가가 좀 회복하는 그런 국면에 있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감산 규모도 좀 축소가 되고 감산 규모가 또 축소가 되다 보니까 다시금 또 과잉 공급 우려가 좀 불거졌고요. 또 그런 가운데 선진국 위주의 코로나 재확산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가에 좀 추가 상승을 제약하는 그림을 그렸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후에 좀 최근에 좀 가파르게 상승했던 요인은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이슈가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반영되면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사실 좀 호재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11월 중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유가가 좀 만만하게 회복세를 보였다. 그래서 좀 40달러 중반선까지 올라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국제유가에도 영향을 준 요인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재고. 재고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그 운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 최근에 이제 OECD 상업 원유 재고를 조금 보시면 일단 원유 재고가 연초 이제 상반기에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게 결국은 수요는 둔화되고 공급은 늘어나면서 늘고. 재고가 이만큼 축적이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만큼 축적이 되었던 상황 속에서 수요는 개선이 되지만 원유 공급이 좀 OPEC의 감산, 대규모 감산을 통해서 좀 줄어들면서 사실 재고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이게 사실상
공급은 줄어든 상황이지만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고가 빠르게 감소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수요도 늘어나면서 이에 맞춰서 공급이 좀 증가하는 흐름을 좀 그린다라면 이 감소세는 이어지겠지만 이 감소 폭이 조금 이전보다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수요의 완전한 회복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내년에 네네. 완전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회복의 추이 어느 정도 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일단은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치를 조금 네. 제가 차트로 그려놨는데 일단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이제 신흥국가 원유 수요가 높은 중국이라던가 이런 국가들의 조금 코로나가 통제가 되면서 좀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다라면 사실 추가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선진국에서도 좀 수요 회복세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해서 좀 선진국 위주로 이런 잡음을 좀 낼 수 있다라면 사실 이런 가파른 수요 회복보다는 조금 지금보다는 좀 완만한 기조로 좀 수요가 회복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면 이제 과거에 한 102만 배럴 아마 1억 한 1천만 배럴 정도 되는 이제 글로벌 원유 수요에서 한 아직까지 한 그 수준을 하회하는 수준까지 그 수준만큼의 이제 메이크업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감소분을 조금 되돌리는 회복세는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이제 그 기관별로 내년도 원유 수요 전망이라든지 또 요즘에 경기가 좀 빠르게 지표들이 돌아서는 데가 중국이잖아요. 중국 쪽에 저기 그 원유 수급 전망 어떤지 좀 볼까요? 일단 기관별로 이제 수요 증가 전망치를 좀 내놓는데요. 일단 뭐 상반기,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좀 이제 21년 전망치가 나오는데 사실 기관 평균으로 좀 내보면 사실상 계속해서 좀 하향 조정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코로나 이슈가 좀 내년까지 원유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조금 반영이 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IA나 이제 OPEC 같은 경우는 좀 세게 불렀던 만큼 계속해서 좀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반면에 IEA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수요 전망치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9월 이후로부터 조금 상향 조정이 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 쪽 경기들이 좀 돌아서면서 네. 중국 수요를 좀 반영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기관도 IEA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이슈가 내년까지 영향을 주겠지만 중국의 견조한 수요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좀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산업 생산과 이제 중국의 원유 소비 그래프를 좀 같이 보시면 일단 산업 생산 이제 상당히 급락세를 보였고 이후에 계속해서 좀 회복하는 국면에 들어서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중국의 원유 소비도 좀 가파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중국의 좀 견조한 수요는 내년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일단 이런 중국의 견조한 원유 소비가 아마 내년도 유가 회복을 조금 지지하는 그러니까 올해와 같은 그런 급락세를 좀 급락세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국 중심으로 수요가 약간 회복되는 모습이 있고 더 처지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제 가격에서도 하방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하단의 경직성은 조금 네.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위로 확 뻗기도 힘든 게 물론 수요가 가파르게 회복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공급에 있어서의 변수도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OPEC 플러스에서 감산 규모를 약간 줄이기로 했고 또 만약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란 쪽에서 추가로 나올 물량에 대한 걱정도 있기도 하고요. 공급 전망은 네,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쉐일들이 뽑아내고 그렇죠. 네. 공급이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공급 전망을 좀 구체적으로 네. 볼까요? 다음으로 이제 글로벌 공급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차트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가파르게 좀 감산을 했기 때문에 감소가 상당히 좀 빠르게 이루어졌고요. 아마 계속해서 이 감산 규모는 그러니까 줄어드는 그 공급 증감 이제 감소 부분은 조금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감소 폭은 줄어드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유 공급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OPEC 플러스가 계속해서 좀 감산 규모를 축소를 할 예정이고요. 네. 감산 대상국이 아닌 이제 리비아가 산유량 회복에 좀 나서고 있습니다. 리비아요. 그리고 일단 뭐 비오펙 국가로는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좀 감산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감산이 이제 2021년에는 좀 끝날 예정이고요. 물론 뭐 미국 산유량이 좀 가파르게 회복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좀 우세를 하지만 사실상 좀 전반적으로 좀 회복되는 국면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가도 회복이 되고 수요도 좀 늘어나니까 공급도 이에 맞춰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좀 수요에 좀 가파른 상승
유가의 가파른 상승을 좀 막아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오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배신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감산 합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뒷구녕으로는 막 저기 그 뽑아내고 네네.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 쪽에서 이제 감산 합의를 한 이후에 네. 예, 실제로 저기 그 생산량들이 많이 줄었는지 약속이 이행됐는지 그거 어때요? 일단 그 공급 감산 대상국 위주로 조금 오펙 원유 공급을 좀 살펴보면 사실 그래도 쿼터를 보기에는 좀 잘 지킨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상은 뭐 전반적인 산유국의 감산 노력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사실상 요 시점까지만 봐도 사우디가 사실 핫캐리한 네.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사우디는 사실 원하면 이제 수도 물 틀듯이 원유를 틀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좀 사우디가 주도적으로 좀 감산에 나서면서 사실 이 오펙 감산을 좀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우디가 우리만 이제 약간 피를 보는 그림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화가 나서 감산을 종료를 하죠. 그냥 원래 그래 왔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정 안 되니까 다시 감산 재개를 했고요. 이제 약간 이런 공포 심리가 좀 조장이 되고 나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감산이 좀 잘 이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느 정도 부합되는 수준에서 계속 산유량이 조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펙 같은 경우는 수요 불안이 사실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는 한 감산 기조를 끝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수요가 좀 만만하게 회복되는 국면이나 코로나로 노이즈가 좀 있는 내년 같은 상황에서 감산 기조는 좀 이어가겠지만 잡음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약속을 제일 안 지키던가요? 일단 최근 들어서는 이라크라던가 나이지리아가 네. 약속을 좀 안 지켜서 아마 그 감산 할당량에 대한 부족분을 좀 추가 감산으로 지금 감산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앞서 이제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유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또 미국에서 그렇죠. 수출 공수가 늘어나고 많이 이제 생산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이제 한 45달러 정도는 일단 회복이 돼 있는 상태라서 일단은 최근 들어서 좀 베이커유주 시추 공수가 네. 상당히 급감한 이후에 점차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사실 한 250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유의미한 뭐 빠른 회복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나오는 이제 미국 에너지정보청 보고서를 조금 살펴보면 노후화되는 이제 셰일 시추기들이 대체할 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파른 회복세는 어렵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미국의 산유량은 점차 그러니까 내년에도 좀 감소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이제 월간으로 조금 살펴보면 점진적으로 조금 상승하는 그러니까 좀 늘어났다가 좀 줄어는 들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한 연말쯤에는 내년 연말쯤에는 좀 늘어나는 흐름을 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이게 미국의 시추 공수가 언제쯤 과연 빠르게 좀 늘어날 수 있냐, 유가 한 어느 정도 되면 시추 공수가 좀 빠르게 늘어날 네, 수 네. 있겠냐라는 이제 서베이를 조금 진행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40달러 후반에서 50달러 중반선이 된다라면 시추 공수가 좀 유의미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미국이 계속해서 좀 스윙 프로듀서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펙에서도 만약에 미국의 시추 공수가 늘어나고 예상보다 빠른 유가 회복으로 미국의 산유량이 좀 늘어난다라면 러시아를 기조로 해서 다시금 좀 미국을 견제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감산 불안으로 좀 이어지면서 유가의 상단을 좀 제약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 코로나 국면이 전부 다 해소가 되고 그래서 수요가 좀 원활해지면 좋겠는데 수요는 좀 제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저기 이제 공급이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인데 제일 마지막에 봤던 그 그래프를 가지고 본다면은 이게 미국 셰일 업체들의 그 평균적인 BEP 수준이라고 좀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평균적인 BEP 수준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사실 시추 공수라는 거는 이제 셰일 기업들의 투자와 좀 연관이 네.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 요 수준 정도 된다라면 이제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 좀 다시 좀 투자를 이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투자가 발생을 한다는 건 BEP를 좀 넘길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그림으로 보면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유가가 50달러 넘어가게 되면은 저기 그 공급량이 쏟아진다. 네. 그러면 결국은 아래도 위도 너무 좁게 막혀 있는 그림. 상당도 10달러잖아요. 10달러. 아래 20달러는 그러니까. 뭐. 네.
일단 지금 하단도 좀 견조한 상황인데 네. 상단도 어느 정도 막혀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재고 부담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내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사실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수요랑 공급이 좀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이 되면서 다시 원유 시장 내 수급을 좀 다시 균형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상단과 하단이 모두 좀 막혀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으면은 이제 그 국제적인 편안한 상태고 문제는 이제 위를 뚫는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아래로 저기 그 깨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면 빨리 또 분석을 해봐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네. 대충 이제 그 바운더리를 이제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금값 전망 금가격 잠깐 여쭤봤으면 관심 많으신 일단 분들이라서 일단 최근에 좀 금이 많이 내린 부분도 네. 있고 사실 뭐 달러가 약세를 보였는데 금도 좀 약세를 그러니까요. 보여서 이제 금 랠리가 끝나냐 네. 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상 조금 상반기랑 하반기로 저는 금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금이 사실 랠리를 펼쳤던 이유는 사실 안전자산 선호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 국면으로 인해서 경기가 빠르게 좀 후퇴하는 그림이 나왔고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안전자산 선호로 사실 금이랑 달러가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 왜냐하면 일단 달러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이고 금 같은 경우도 이제 안전자산 중 하나로 수력이 네.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동반 강세를 보이는 시기는 사실 안전자산 선호가 높을 때입니다. 그런데 일단 7월 기조로 들어서면서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고요. 금은 좀 빠르게 오히려 상승폭을 좀 가파르게 확대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러한 국면 속에서는 결국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나 이러한 뭐 인플레이션 기대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화폐보다는 실물 자산을 수요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 들어서는 사실 계속해서 금 가격을 지지하고 있었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백신 개발 이슈로 좀 후퇴를 했던 부분들이 금 가격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요인을 하나 더 꼽아드리자면 일단 부양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의 부양정책이 좀 쏟아져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뭐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뭐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연기가 되고 부양책에 대한 이제 정당 간 이견차도 좀 발생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딜레이가 되자 사실 그런 최근에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되돌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연준의 저금리 기조라던가 뭐 부양정책이라던가 계속해서 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사실 금가격이 좀 완전히 하방, 그러니까 하향 추세로 좀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부양정책이 조금 본격화되고 연준에서 계속해서 좀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또 달러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잠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은 보이겠지만 네. 상향 추세가 좀 달라지지는 않은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 유지하는 구간 안에서의 조정 정도로 네. 보고 계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원자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심수빈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